반갑습니다. 열펑킴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요, CS컬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모발의 조건을 알아야 되겠죠. 모발이 어떻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 그래서 저는 아쿠아프로틴 A로 해서 10분 방치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염색으로 인해서 굉장한 손실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발의 손상이 굉장히 심해요. 거기에 모발도 또 굉장히 가늘어요. 또 곱슬 머리예요. 어렵겠죠. 연모라 피카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친 연화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는 베이스가 어떤 그 전처리가 없어요. 그래서 피카의 C3에다 아쿠아프로틴의 세 펌프를 이렇게 믹스했어요. 그리고 자, 샴푸하고 나온 상태에서 지금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이 젖어 있는 모발 상태에서 저희는 도포합니다. 자, 어떻게요? 듬뿍. 자, 이렇게 척척척척.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모발이 손상이 심하면 심할수록, 자, 원장님들께서는 약을 도포하시면 우리 어떻게 해요? 염색처럼 요렇게 뭉쳐놔요. 그러면 오히려 더 머리가 데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요렇게 펼쳐놓으세요. 요렇게 요렇게. 네, 요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10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손상머리에 곱슬에다가 가는 모발이에요. 그럼 연모잖아요. 그럼 저희가 깊은 연화를 봐야 되는데 원장님들이 무서워서 녹을까봐. 근데 지금부터 피카의 미친 연화라고 깊은 연화 가르쳐 줄게. C1 pH 9.5짜리예요. 여기에다가 제가 파워하고 오일하고 네, 이렇게 넣어서 저었습니다. 잘 저어야 돼요. 네, 자, 지금부터 미친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 분명히 녹아있고 굉장히 손상이 심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C1 pH 9.5짜리를 자, 지금 느낌이 약간 지쳐있는 느낌인데 자, 여기서 C1을 넣으면 확 녹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C1을 도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녹아야 돼요. 누글누글 가야 되거든요. 근데 모발이 통통해지면서 느낌이 어때요? 반짝반짝반짝반짝 윤기도 나고 굉장히 좋죠. 이렇게 쫀쫀해졌어요. 그러니까 얘가 녹질 않고 이게 탄력이 붙었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점점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 하고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이 케라틴 폴리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펌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이제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면 되는데, 원장님들께서 깊은 연화, 깊은 연화가 어떤 거예요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느낌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연화가 잘 된 거예요. 네, 이게 만약에 안 쓰면 연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연모에서는 이렇게 연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 지금 CS컬, C컬하고 S컬하고 믹스해서 할 건데, 1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모발이 가늘다 했어요. 그래서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야 이 머리는 더 예뻐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뿌리를 먼저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더블로 제가 뿌리를 살릴 건데요. 자,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모발이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저 이렇게 길게, 얇게, 길게 쭉 한참 왔죠? 네. 예,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자, 13mm는 제가 지금 140도로 하고 있어요. 네, 140도로. 자, 다시 한번. 자, 글러브가 중앙에 왔을 때 이렇게 한번 빼주세요. 그래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그대로 잡으셔서 위에서 아래로. 네. 자, 연모기 때문에 제가 더, 슬라이스를 얇게 뜬 거예요. 네. 보통 모발보다 엄청 가늘어요. 요럴 때는 또 이 팁이에요. 슬라이스를 더 얇게 뜨세요. 자, 60도로 지금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하시면 뿌리가 요렇게 많이 살아요. 네. 여기가 굉장히 많이 살겠죠? 그 다음에 천천히 내려오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예, 이렇게 뿌리가 삽니다. 피카의 장점이겠죠? 계속해서 진행. 네, 뿌리, 더블로 뿌리를 살렸고요.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갈 건데, 제가 이렇게 세 판넬로 나눠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두 개, 좌측에 두 개, 백파트에 세 개, 일곱 개, 앞에 해서 여덟 개로 와인딩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측으로 먼저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판넬로 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모발이 굉장히 가늘면서 큐티클층이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분이 많이 금방 건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폴리, 저희 단백질이죠. 컬 강화력도 있고요. 그래서 폴리를 분사를 한 다음에, 자, 19mm는 제가 지금 140도로 하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보세요. 잡으신 다음에 쭉 펌이에요. 결 잡으시죠. 쭉. 다시 한번 잡으시고 쭉 가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기다려 주신 다음에, 자, 첫 틈에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이렇게 쪼르륵 하고 잘 올라와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머리가 굉장히 손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꺼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온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피카의 덮개 아이롱은 지금 180도예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래서 다려주시고, 자, 저는 여기서 하고 이따 방향성으로 해서 또 할 건데, 자, 피카는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자, 와우, 윤기 올라와 보시는 거 보이나요? 자, 어머, 벌써 다 건조가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갖고 놀아야 돼.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아이롱에서 이렇게 그러면 뜸이 다 들은 거겠죠?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이번에는 22mm예요. 온도는 140도예요.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자,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덮으신 다음에 쭉 당겨주세요. 결도 정리가 되면서 어떨까요? 네, 자, 윤기가 쫙 올라오겠죠? 자, 쭉 펌이에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있는 상태에서 자, 빗하고 아이롱하고 일렬로 두신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그럼 이 부분이 한 뜸이 건조가 되고 나면 자,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자, 어머, 이렇게 해서 끝까지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덮개 아이롱을 딱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버튼이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꺼주세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아이롱은 어떻게 돼요? 저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덮개 아이롱은 180도 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다려주세요. 그리고 또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두 바퀴 또 다려주세요. 다리니까 윤기가 많이 올라오죠? 네, 피카는 이렇게 곱슬머리인 경우에 웨이브가 지저분하게 나오는 아이롱의 단점을 보완한 거예요. 덮개 아이롱으로 잡고 다려주기. 그러면 윤기가 쫙 올라오죠? 자, 너무 멋있어요. 피카. 자, 이렇게 넣고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측도 제가 이렇게 두 판넬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두 판넬로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머릿결이 윤기 많이 난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수분이 건조가 되면 폴리를 분사를 하는 거예요. 단백질이에요. 저희 피카의 효자 매뉴얼이죠. 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19mm 자, 140도로 할 거예요. 140도. 자, 이렇게 수분 건조 하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요. 자, 이렇게 잡으시고 덮개 아이롱 쭉, 일명 제가 뭐라 그랬죠? 쭉 펌이요. 자,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볼륨감도 생기면서 결도 잡아주면서 네, 굉장히 좋아요. 우리 덮개 아이롱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요새 한 뜸 정도 건조가 되면 자, 이렇게 톡톡톡 하고 끝이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끝까지 해서 자, 어머, 끝이 다 들어갔어요. 덮개 아이롱 덮어주시고요. 여기 버튼이 있어요. 요걸 이렇게 하면 꺼져요. 저온으로. 그러면 아이롱은 어떻게 돼요? 속에 머리가 손상이 있지만 저온으로 되고 덮개 아이롱이 고온이기 때문에 180도거든요. 이렇게 잡으시면 네, 자, 아이롱이 쉬워졌습니다. 네, 원장님들 그 두려워했던 아이롱은 많이 걸려, 아이롱하면 머리가 탈까봐 겁나, 머리가 손상된 머리는 더 안 나와, 어때요? 자, 제가 네 바퀴간에 계속 다려줘도 윤기는 많이 올라오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다리시면 자, 이렇게 펼쳐주세요. 갖고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놀면 이제 건조가 된 거예요. 자, 내 앞으로 놓다가 빼주세요. 예,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예, 왼쪽 좌측에 두 번째 판넬 또 폴리를 분사하겠습니다. 자, 빗질 곱게 하시고요. 이번에는 또 22mm예요. 자, 140도 22mm. 자, 수분 건조 하시고요. 딱 잡으세요. 그 다음에 잡고 쭉 피카만이 할 수 있는 쭉펌입니다. 자, 잡으시고 쭉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잡으신 다음에요. 여기서 와인딩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근데 여기 지금 디스커넥션으로 제가 층을 내놔서 여기 보시면 층이 여기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뜸을 들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빼셔도 좋고요.
천천히, 천천히. 자, 아직도 끝이 있죠? 자, 해서. 어머,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덮개 아이롱 덮으시고, 여기 버튼이 여기 손잡이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그래서 이렇게 꺼주세요. 그리고 잡으시고, 자, 이렇게 잡으시고, 다려주시고, 잡고, 돌돌돌. 쉽죠? 자, 뭐만들 따라서 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우리 올해는 피카로 대박을 한번 내봅시다. 자, 어우, 윤기 봐요. 윤기. 네, 굉장합니다. 네. 자,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겠습니다. 궁화호의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네, 어때요? 컬이 루즈하게 잘 나왔죠? 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이제 완전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한번 제가 또 풀어보겠습니다. 이 머리는 극손상에다가 연모에다가 곱슬이에요. 가는 모발. 근데 저희가 19mm하고 22mm로 해서 와인딩 했어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네, 결도 잡고 뿌리도 빵빵하게 살아 있습니다.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